정말 많이 부담이 됐었고요.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작업해 주시는 작곡가 분들께서 너무 많이 또 부담이 되셨는지 사실 이 미스터 심플을 써주신 우리 미용진 씨께서 이 노래의 수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번 이상 정도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히딩크 감독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슈퍼주니어도 아직은 배고픕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하나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룰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주니어 또 그 이름만으로 일본에 가서 도쿄돔에서도 또 콘서트도 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뭐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 각 유럽 각국도 좀 돌아다녀보고 싶고요.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그 전에 많이 얘기했던 게 또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들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던 거고 또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형들이 끌고 가줬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라는 그런 멤버들끼리 다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되게 재밌게 하고 되게 웃으면서 남들이 못했던 거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지금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라고 되게 약속도 많이 했습니다. 정말 그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정말 기회가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.